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발리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여자 선수가 포핸드 발리를 아주 정확한 동작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포핸드 발리의 핵심은 라켓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포핸드 발리를 하면서 라켓의 어떤 조절로 언더스핀을 거는 동작이거든요. 결국 언더스핀을 만든다는 것은 볼을 컨트롤하는 방법인데, 포핸드 발리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들이 라켓과 손목의 각도를 유지해서 손목을 견고하게 해주라는 그런 레슨들을 많이 했죠. 지금 우리 선수도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작 분석을 자세히 보면은 백스윙 동작에서 임팩트까지 오는 동작은 라켓과 손목이 고정되어 있는 동작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팩트 이후에 라켓 헤드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라켓과 손목의 각도가 처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헤드가 볼 아래를 이렇게 부드럽게 볼 아래로 들어갈 때에 자연스럽게 라켓과 볼이 부드럽게 터치가 되어서 볼에 언더스핀이 걸리고 언더스핀에 의해서 볼이 이제 컨트롤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특히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 헤드를 볼 아래로 부드럽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라켓이 내려가는 동작인데 볼의 속도를 줄이고 그게 다 언더스핀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목의 부드러운 어떤 손목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손목에 스냅이 들어가야 돼요. 손목에 스냅이 들어가는데 이때 라켓 헤드가 볼 아래로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동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해야 상대방의 빠른 볼을 여러분들 언더스핀을 만들면서 아래로 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을 취해줘야지 된다는 것이죠. 또 특히 앞에 바로 떨어지는 드롭 발리 할 때는 이런 라켓의 어떤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손목의 어떤 동작이 필요한데 여자 선수가 보여주는 이 동작이 아주 이상적인 포핸드 발리에서 라켓의 움직임인데 임팩트 이후에 라켓 헤드를 아래로 부드럽게 내리면서 볼 아래를 타격해서 언더스핀을 만드는 동작은 결국 여기에서는 손목의 동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선수들처럼 멋진 포핸드 발리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